이장우 세계문화산업포럼 의장님, 홍준표 대구시장님, 김대권 수성구청장님, 김태호 DGB 금융주주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4회 세계문화산업포럼 WCIF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80억 인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성 내지 인본주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Humanity and Sustainability를 이번 WCIF의 주제로 정한 것은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계와 융합을 양대 특성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기술 간의 상호작용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은 인류의 호기심 및 현실적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그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화 추세도 일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화는 글로벌화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과학기술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은 문화예술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BTS와 오징어 게임 덕분에 전 세계에 알려진 우리의 우수한 문화예술도 인터넷과 SNS 등 신기술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기술의 진보는 인간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지속 가능합니다. 기술이 첨단화할수록 인본주의가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문화예술 분야의 주인공인 것처럼 과학기술 분야의 주인공도 바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UN 사무총장직을 역임하면서 부단히 강조한 기본 메시지도 바로 인본주의, 휴매니티입니다. 제가 UN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에 채택된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UN SDGs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이행 주체는 AI나 로봇이 아닌 바로 인간입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로드맵이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파리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은 보다 나은 미래를 지향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이 점에서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및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 긴밀하게 연계됩니다. 인류의 보다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문화와 기술이 상호 연계되고 융합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문화산업입니다. 군사용과 민수용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은 문화예술과 결합될 경우 진정한 소프트파워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산업이 소프트파워의 천병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문화산업이 기후위기와 환경훼손에 대처해 나가길 바랍니다.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보존해야 합니다. 지구 환경은 우리 후손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실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하며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우리 문화산업계가 인본주의와 지속 가능성을 근본으로 삼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본 제4회 세계문화산업포럼 WCIF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